호남 고속철 공사가 오늘 큰 고비 하나를 넘었습니다. 전남과 전북을 잇는 호남 고속철 최장 터널인 노령 터널이 뚫린 것입니다. 공사는 이처럼 순조롭게 가고 있지만 KTX 정차역 문제는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지나는 4.3km 길이의 노령 산맥 터널이 뚫렸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령 터널 관통. 연약 지반이라는 시공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공 3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고속철 구간이 연결됐습니다. 내년 말에 개통되는 고속철의 공정률은 현재 67%입니다. 앞으로 궤도, 전철, 신호통신 등의 후속 작업을 해서 2014년 말까지는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공사와는 달리 고속철 정차역 논란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TX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이뤄나갈지 아니면 광주역까지 포함시킬지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호남 고속철이 충북 오송역을 지나는 직선 구간이 아닌 서대정과 계룡시 주민들을 위해 KTX 일부를 우회 운행해달라는 충청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마다 셈법이 다른 만큼 철도 민영화 사업이 정리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고속철 정차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고속철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를 현혹시킬 경우 지역 간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